과잉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이 올해 들어 가장 과열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26일부터 28일까지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 사이의 번호 이동 건수는 12만 8천 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에 5만 9천 건보다 2.1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하루 평균 번호 이동 건수는 5만 1천 건으로 방통위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수치인 2만 4천 건의 2배를 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신작 스마트폰 출시 이후 구모델의 재고를 소진할 필요성이 있었던 데다 아이폰 5S, 5C가 출시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